그리고 그다음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, 카메라 테스트에는 어떤 걸 하느냐? 쇼호스트의 시험은 딱두 가지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. 크게 어렵진 않아요. 1분 자기소개, 그리고 3분 PT 두 가지를 봅니다. 1분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.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 거고, 3분 PT는 상품 하나를 정해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쇼호스트처럼 3분이라는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끝내는 겁니다. 이두 가지를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요. 이두 가지를 보면서 심사위원들은 아, 저 사람이 홈쇼핑 방송을 진행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. 그리고 우리 홈쇼핑에 맞는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. 우리가 찾던 이미지와 캐릭터를 가지고 있구나. 판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1분 자기소개와 3분 PT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가?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말하기죠. 홈쇼핑 방송을 봤을 때 쇼핑 호스트들이, 쇼 호스트들이 브라운관 너머로 우리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딱딱하게 얘기하나요? 말투가 아닐 거예요. 굉장히 말 거는 것처럼, 이야기하는 것처럼,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던지죠. 그러면서 구매를 유도합니다. 그 이유는요, 생각을 해보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. 내가 시청자라면은 앞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딱딱하고 어색하고 나랑 거리감이 느껴져. 그럼 친근감이 안 느껴지죠. 그러다 보니까 구매로 유도되는데 조금은 아, 좀 꺼림직해. 아, 저 사람 못하네. 별로네. 하고 안볼것 같단 말이죠.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같은,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은 이런 말투가 돼야 됩니다. 1분 자기소개에서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좋은 목소리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흔히들 이런 얘기들 해요. 1분 자기소개에서 첫 마디는 아마 이걸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로 시작이 될 텐데, 이 안녕하세요만 딱 듣고도 그 사람의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 딱 보이죠.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에서 절반 정도는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도 해요. 그만큼 말할 때의 안녕하세요의 톤과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